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 금리 발표가 곧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재적인 요인 자체를 변화시킨다라고 뜻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모습입니다. 인하를 한다면 경기 부양을 좀 더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고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를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은 양적 완화를 비롯한 금리 인하를 꾸준히 하면서 경기 부양이 되는 상태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눈치 보기 장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속보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코스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16.04포인트 나타내면서 0.1% 강보합권의 움직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소폭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 조금 빠지는 분위기고요. 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동결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몇 달 안에 차후에 세 달 안에 다시 한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상당한 부담감을 작용할 수밖에 없죠.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금리 인하가 되면 뭐가 조정이 됩니까? 바로 통화량이 증가가 되겠죠. 통화량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유용하게 돌아다니겠다. 그러면 경기 부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금리 인상이 되었다면, 그러나 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경기는 좀 더 이 국면을 유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단 이 두 가지 조건에 전제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었을 때만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어요. 왜 동결을 내렸을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왜 동결을 내렸을까? 바로 소비가 안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하는 못하는 다는 거죠.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통화 가치보다는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서민과 그리고 상류층이 차이가 더욱더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이 드러났죠. 세수 확보를 했는데 세수 확보가 지금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더 찍어내는 양적 완화는 더더욱 안 되겠죠. 금리, 인플레이션 쪽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 카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 말씀드릴 때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예. 외국인이 32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요. 개인이 매도세, 그리고 기관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기관은 매수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외국인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팔고 있는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입니까? 기관은 개별주 장세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회전율을 맞춰야 돼요. 달달이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블랙베리에 대한 인수설이 돌았죠. 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0.2%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3.6%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됐습니다. 76만 6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마이너스 1.6%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철강업종이 오늘 구리가격이 또 하락했다는 소식이 듣겼죠. SK텔레콤이 500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이 11만 5,500원으로 마이너스 2%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철강업종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 소폭 하락하고요.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아이스코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강 관련주는 또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가격, 바로 오늘 구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타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거의 46%에서 50%대를 소화를 해주는 과정인데, 중국에서의 소비가 줄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지금은 구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많이 쓰지 않는다. 아,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로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시장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구리와의 상관계수는 1.4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차가 1.4편차가 좀 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연관 있게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지수를 좀 더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다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종목 제일모직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14만 1,500원을 나타내면서 3.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일모직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바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자, SK는 어디예요? SKCNC. 자, 그럼 롯데는 롯데제과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은 이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지배구조 개편, 재계 3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언제까지요? 2016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현대글로비스는 누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자, 정의선 부회장, 지금 재계 3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삼성, 현대, SK는 꼭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76만 6천 원 나타내면서요, 3.6%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이버 5천 원만에 떴어요. 우리 이거 차트를 잠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게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입니다. 의미 있는 위치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왜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 자,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적 호조라는 얘기가 나오죠. 실적 호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일단은 안 나온 뉴스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라인에 대한 성과가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에 대한 접속 인원이 몇 명인가요? 4천만 명이라고 하죠. 자, 라인은 몇 명일까요? 라인은 5억 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일본 1위, 대만 2위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글로벌적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동아시아적인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라인이다. 그러면 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퀸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지금 열어놓고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인의 가입자 수가 지금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곧 그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77.18포인트 나타나면서 0.5%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10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마찬가지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제가 볼 때는 말까지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다시 한번 2.9%대 상승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마이너스 1.1%대 소폭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가 오늘 1.1%대 강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M이 42,000원 잘 안 갔네요. 41,950원으로 오늘 1.9%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GS홈쇼핑이 오늘 0.4% 강보합권,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2%대 50원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어허, 반가운 종목이네요. 네오이즈 인터넷 오늘 12,850원, 거래량은 485,000주 나타나면서 5% 올랐습니다. 자, 네오이즈 인터넷도 한번 차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자, 선상클럽에 저희 추천주였죠.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하단권에서 한번 올라오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파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뉴스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는 없어요. 예. 아, 뉴스는 없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뉴스 없이 오르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어차피 뉴스는, 호재는 언제 나온다고요? 항상 꼭지 부근에서 나오죠. 뉴스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같이 보실 종목은요,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자, 18,450원 가리키면서 오늘 6.03%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인터플렉스. 자,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을 받고 있는 업체다.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은 게심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점유율을 낮췄죠. 거기에 어떡하지? 애플의 점유율을 좀 더 올려야겠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그 적자까지 왔습니다. 왜? 삼성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신라같이 잡고 있던 그 애플이 다시 한 번 더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인터플렉스가 4분기는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인터플렉스가 가장 주요적인 매출이 뭡니까? 바로 FP12 연성 회로기판이죠. 그 연성 회로기판은 모든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플렉스 4분기 흑자전환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자, 환율이 1085원 30전 나타내면서 오늘 3원 10전이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와 강세가 진행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100원 밑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자, 원화는 다시 한 번 더 소폭 약세 과정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에 가장 좋은 가격은 1130원에서 1150원이죠. 그럼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원화는 강세 국면이다. 그러면 기업들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요번 달은 동결을 했지만 다음이나 다다음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915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일 마감 예상 포인트는요. 저는 1920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겨내시는 분들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집하고 가는 종목군이 4월달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될 때는 더욱더 큰 시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신 분들, 내 종목 어떡하지? 이 종목을 1월달인데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리를 하고 딴 종목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들고 가야 되나? 많으실 거예요. 전화 주세요.
아니면 문자 상담을 꼭 신청하셔서 저와 김선준 멘토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자,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 미국의 금리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의 금리가 언제 인상을 한다고 해요? 원래 목표는 3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해주면서요. 어제는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급락해주면서. 당장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기가 조금 약간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시기는 여름이나 가을경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건데 걔들도 좀 미뤄진 상황이야. 또 급하게 일단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할 필요는 현재 국내는 상관 아직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한동안은 1분기 안으로도 국내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뭐 인하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인상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 현재 상황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보건데 조율이 좀 더 필요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금리에 대한 고민은 1분기 때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 판단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랙베리가 장중에 30% 급등했고요. 네, 마감이 됐습니다. 블랙베리가 왜 급등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돌았는데 딱 아침에 또 얘기가 나왔죠. 블랙베리는 우리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블랙베리의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여타 이 특이한 블랙베리는 자판이 있잖아요. 하드웨어적인 자판이 있어요. 그 자판이 있는 스마트폰인데 인기가 있습니까? 좀 약간 좀 매니아층의 핸드폰인데요. 인수하는 이유가 뭐 특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인수한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네. 인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졌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8조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데 8조 가지고 극가했고 뭐, 네, 그죠? 크진 않죠. 시총 대비해서도. 그래서 뭐 주가에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재밌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금, 재밌는 이슈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좀 마땅히 제대로 된 대기업, 해외 큰 기업들을 인수한 걸 최근에 못 봤습니다. 본 적 있으신가요? 좀 세계 곳곳에서 큰 정말 대기업들을 인수해주면서 이슈의 주목을 받으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지만 일단 뭐 블랙베리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걱정인 회사이긴 했는데 우리 이멘토님도 뭔가 조금 해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는 원래 강연에서 얘기 드려야 되는 건데 참 그렇죠. 네, 이게 참 이게 케이블 방송 유료 방송을 바뀌어야 됩니다. 자, 농담이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인수에 대해서 지금 뭐 제시를 했던 금액이 뭐 주당 뭐 15달러, 17달러 정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블랙베리를 상당히 고평가를 해준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 본다면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평가받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그 기술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오버베팅을 해서 조금 투자를 한다는 만약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면 이 소문 자체는 이번 한 번으로 뭐 일단락 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겠나. 꾸준히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부분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게 뿐만 뭐 블랙베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펜텍보다는 블랙베리가 낫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펜텍에는 인수전에는 삼성전자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김소진 멘토님께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펜텍은 먹을 게 없었다는 게 일단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포트 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 포트인데요. 제 포트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나요? 파라다이스까지 있죠? 네, 파라다이스만 마이너스 소폭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멘토님 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 대박을 쳤습니다. 아주 계실 겁니다. CJ E&M도 이제 최근 영화, 1,000만 원 넘어섰죠? 그로 인한 효과를 보고 있고, 건설화학 같은 경우도 흐름 괜찮습니다. 자, AS를 좀 해드릴게요. 자, 나홀로 빠지고 있는 파라다이스만 AS를 해드려볼게요. 자, 파라다이스에 오늘 0.9% 정도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25,200원 정도로, 어제 방송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원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파라다이스랑 뭐 제가 한국콜마나 이쪽 화장품,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 여행, 뭐 다 말씀드렸죠. 밥솥, 지난주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효과? 춘절 효과. 이 얘기를 딱 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3일 뒤에 뉴스 기사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방송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간간이 이슈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좀 빨리 말씀드려요. 저희가 먼저 빨리 말씀드리거든요. 방송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짚어드렸던 게 콜마 들어갔고요. 파라다이스 들어갔고 또 오후 방송에는 YG엔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 여타 이제 악재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갈 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안 좋은 상황이 돌아오면 제가 또 큰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송을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다 수익 중인데 그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도 AS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CJ E&M부터 한 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 E&M이 자, 좋아요. 오늘 42,000원을 돌파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모습이고, 자, 이거를 목표가까지 아직까지 남았죠.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수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35,000원대부터 지금 우리가 들고 왔다, 그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한 18% 정도 났을 건데. 그래도 뭐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때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방송에서 끝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건설화학 조금 보실 건데요. 건설화학이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서 한 2%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부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요. 뭐 더 이상 요거는 뭐 코멘트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저는 홀딩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명선님 준비한 종목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안내랑 전화번호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611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매수인데요. 요즘 굉장히 좋죠? 봐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여초시대. 여초시대가 뭡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많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인기냐면, 예전에 이제 이상남 멘토님이 대박 치셨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내추럴 엔도텍 아세요? 네. 갱년기 제품, 요런 거와,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관련 제품들, 헬스케어 관련, 요런,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매출도 많이 뛰고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신 게 매수 의견인데,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네, 오늘 보세요. 현재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오,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갑니다. 어디서 살까? 17,000원 초반 포인트면 정말 좋겠는데, 오늘 오른 거 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려오기를 좀 바라보시고, 17,500원 잡아드릴게요. 17,500원. 아니면 18,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고요. 사도 되는 종목은 확실한데, 급하게만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좀 대응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추가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현대중공업 지금 74505번님이 현대중공업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를 물으셨습니다. 자, 일단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지금 한 손해가 한 2%, 3% 가까이 조금 나와 계신 상황인데, 참 제일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업황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종목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이 가격대에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그 선택이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조선 업황, 그리고 플랜트 업황 자체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이만큼씩 빠져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 다 빠져 있는데, 그거를 굳이 차트 보고 바닥권에서 여기는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현대중공업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조선업 좀 힘듭니다. 자, 조선 사이클은 4년 걸린다 했죠. 그러면 빠진 게 지금 2013년도부터 빠졌으니까, 아직 2013, 14, 15년, 아직 그 바닥을 다지기에는 1년이 더 남았다, 그죠? 자, 그걸 기억을 더 하시고, 2014년에 빠진 것만큼, 올해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꼭 열어놓으시고 현대중공업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리를 하고 놓으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파트론이에요. 네, 파트론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비중은 20%고, 예, 매수가는 13,450원이에요. 어머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아, 네, 최근에 매수하셨고, 매수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 멘토님들이 추천하죠 했는데. 네, 네. 저희 방송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희 방송에서는 김주영 멘토님이 이거 만원 근처에서 얘기하셨던 걸로 아는데, 다른 하고 방송에서. 하고 보니까 너무 비싸게 했는 것 같아요. 그쵸, 같았어요. 네. 저희 서울 경기에서는요, 되게 일찍 말씀드렸어요. 예, 예.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예. 어쨌든 좀 상담을 좀 도와드려볼게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좋죠. 좋은 겁니다, 예. 어머니. 그리고 예. 올해도 실적이 좋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상승을 계속 이끌 가능성. 이제는 바닥을 더 확인했다는 게 맞다는 판단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예. 올라갈 수가 있긴 한데 예. 약간 좀 고점이다 보니까 예. 조정이 나와버리면 어머님은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사실. 그럼 어쩔 거예요? 네. 지금 손절할까요? 아니요, 손절은 아니고요, 어머니. 일단 150원 정도 수익 중이시긴 한데 1% 수익 중인데 예. 비중을 일단 10%만 보유할게요, 어머니. 10%만요? 네. 안 팔아도 그러면... 돼요. 사실 안 팔아도 되는데 조금 예. 이제 불안감이 있으시니까 예. 비중을 10%만 가져가시다가요. 예. 이게 조정이 나오면서 큰 한번 나오면 21선 깨는 조정이 나올 거예요. 예, 예. 한 13,000원 정도 깼다가 다시 올라갈 때 예, 재매수가 가야. 그때 재매수가 났습니다. 10%에 대해서. 이게 당장에 13,000원 예, 그러니까 어머니. 났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를 담기에는 살짝 부담인 종목은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가져가시다가 예. 조정 크게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10%를 담아서 20%를 가져가도 되는데 당장으로서는 이미 어느 주가가 반등을 크게 준 상황에서 바닥부터 하면은 거의 지금 거 한 80% 올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 비중만 살짝 줄이시고 예. 나머지는 좀 가져가는 쪽으로 손해 안 보시는 차원에서 비중만 반으로 좀 줄여볼게요, 어머니.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보기 전에 저희가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은요. 네, 한진해운입니다. 매도인데요. 이상래 멘토님 도와주시죠. 지금 이분이 지금 매수가 얼마시죠? 자, 5,910원, 네, 가지고 계시는데,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5,910원, 30%신데, 자, 한진해운을 사셨다. 자, 일단은, 뭐, 운수창고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거기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운이죠. 해운은 뭐예요? 바다 무역이라는 뜻이죠. 자,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신용에 대한 물량, 키움증권에서 상당히 많은 신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에 지금 나와 있죠. 한진해운 종목으로 본다면, 신용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셨네요. 자, 일단 요 종목군, 일단 좀 더 보유를 하겠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자, 일단 한진해운의 업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조금 나쁘다는 거죠. 대신에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조금 들어오실 분들 같은데 제가 볼 때 요 가격대 지금 6,400원이죠. 상단에 6,4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가격권역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밑에 손절가를 조금 더 잡아드릴게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청자님이 잡으셨던 가격대보다 조금 더 밑에 잡는 게 맞습니다. 자, 5,400원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KT 매도이네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KT가 엄청 밀렸죠? LG유 플러스나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이 정도는 아닌데, KT가 나 홀로 그냥 망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현재 SK텔레콤 차트가 좀 꺾이는 모습이지만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 그런 모습이고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흐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바닥을 뚫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자, 크게 보겠습니다. KT 2014년 3월 달에 바닥 포인트 28,000원 그리고 한 6월, 7월 정도의 바닥 포인트 29,000원, 3만원. 현재 포인트가 작년 한 6월, 7월 정도의 가격 형성이 돼 있죠. 이거를 지금 정리해버린다라는 것은 좀 약간은 좀 너무 바닥 포인트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버린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K-트런 회사가 이대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보자면요.
기관들이 연이은 매도세를 최근에 많이 보여줬지만 외인들도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나 좀 짜증나는 것은 개인의 매수세가 너무 좀 심하다는 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이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나아지진 않고 있어서 약간 주가가 올라가진 않지만 다시 기관의 매수가 돌아온다면 3만 3천 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뭐 통신주들이 지금 배당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서도요.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는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어느 정도 과도기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더 이상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KT는 반등 포인트를 이용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3만 2천 원 위로 올라가면서 3만 3천 원 정도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그때는 빠져나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아 시티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이게 지금 9,1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 5719번님 5719번 많이 들어본 번호 같은데요. 왠지 저희 와이프 건가? 농담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포스코 ICT 일단은 지금 5,400원인데 9,100원에서 지금 5,400원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고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이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쉽게 손을 쓰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이게 참 너무 많이 빠지면 저희도 손절을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버머니는 아니잖아요. 현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왜 보유를 하냐면 많이 빠져서 보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서울반도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일단은 하단 권역에서 지금 거래량이 바뀌었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지금 갑자기 또 거래량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루멘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하단 권역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 지금 튀고 있죠.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는 앞에 서울반도체는 루멘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바뀜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서서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좀 더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언제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자, 여기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주봉은 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 권역일 거예요. 5,800원에서 5,900원 사이에 6,000원 가기 전에 한번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구 가능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순차적으로 비중을 우리가 축소해 가자고 지금 파시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건 의미 없고 5,800원에서 5,900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가격대 올라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때 다시 한번 더 상담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이네요. 추가 매수인데요. 도와드릴게요. 자, 광동제약은 오늘 정도나 조만간 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는 항상 만원 아래가 광동제약입니다. 자, 광동제약 차트 보실게요. 자,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보실게요.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이런 조정들이 나올 때마다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냥 땡큐 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갭을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포인트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3, 4개월 정도 마찬가지고 또 조정이 나옵니다. 더 빠질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냐면 여기 정도 포인트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정도 포인트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정말 땡큐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고 한 만원 아래부터는 계속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 종목이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실적 좋습니다. 계속 좋아지는 회사예요. 네.
꾸준하게 노력하는 회사고 제가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원대인데 7천억 1조까지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1조까지 갑니다. 이 회사.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개별 회사가 뭐 어디 껴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단일 기업이잖아요. 성장하는 회사죠. 계속 고민하는 회사고 회사를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회사란 거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 회사 1조 간다 봅니다. 현재 5,300억인데요. 1조 갈 겁니다. 1조짜리 회사가 될 때까지 정말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주는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스카이라이프 8789번님이 자, 21,10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21,100원 3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이때죠. 이때 사셨겠죠. 이때. 자, 여기서 지지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두 번의 지지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대로 가겠구나, 바닥권 해서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시작이었죠.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적인 오류라는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종목권이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바뀌지 않은 기업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리고 하물며 기업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쁘게 바뀌었죠. 자, 스카이라이프가 우리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게 지금 뭡니까? 통신사업자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 스카이라이프는 지금 과점 시장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LG U 플러스도 있고, SK 브로드밴드도 있고요. 스카이라이프 있고, 지역 케이블 방송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가 예전만큼의 그런 위성통신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힘들겠죠. 대신에 순이익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힘들다는 거예요. 주가상에 다시 한번 추가된 상승 자체는 상당한 시간이 요해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많이 빠진 포스코 ICT는 좀 더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업황의 변화점 자체가 트렌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더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자 상단에 18,000원까지도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대신에 맥시멈 18,000원입니다. 그 가격권역 다시 한번 좀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YG엔터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엔터주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오후 방송에서도 지난주, 네, 추천을 드린 종목이 YG엔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YG엔터, 뭐 SM, FNC, 이제 세 개 회사가 국내에서 매출이 1, 2, 3등인데, SM, YG엔터, 이렇게 FNC 순이겠죠? 자, YG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이? 양 대표의 저는 운영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쉽사리 회사가 계속 뭐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주가를 어떻게든 올려보겠다, 회사를 어떻게든 크게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가족들 잘 케어하는 그런 이제 사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잘 케어를 해줍니다. 도망을 가지 않아요, 직원들이. 도망 안 갑니다. 어디처럼 도망 안 갑니다. 그렇죠? 네. 저 그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 어떤 사고를 쳐도 다 받아줍니다. 네. 그 매출을 뛰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회사. 네. 루이비통이 왜 투자를 할까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정말 장기로 보세요. YG엔터의 성장성 어떻게 됩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이대로 끝날 회사가 아닙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가 42,500원. 정말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어요. 제가 11월 달에 초에 그때 부산에 가서 강연회 때 핵심주로서 말씀드렸던 게 YG엔터.
셀트리온 이런 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와, 그때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단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성장성을 봤을 때 무궁무진한 종목. 엔터 가운데서도 YG엔터. SM도 좋지만 YG엔터도 못지않다. 길게 보시고 장투하시면 정말 해피하실 겁니다.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추가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코스맥스를 물으셨는데요. 코스맥스 괜찮죠. 코스맥스 괜찮은 기업이고. 자, 일단 추가 매수,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확실하게 뽑아낼지 안 뽑아낼지는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은 단기적인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과정이고 흐름상 지금은 좀 빠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코스맥스가 일단은 뭐예요? 화장품 원료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세 힘입어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었는데 자, 요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11만 4천 원이 일단 단기적인 꼭지입니다. 그냥 그 자리 자체에서는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었다 가거든요. 그래, 그 눌렸다 갈 때 타이밍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가를 잡아놓으시고 난 다음에 1차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가격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눌림목 권역, 조정 권역을 이용해서 이 종목이 정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그때 이제 비중을 더욱더 실으세요.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만 11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다음 카카오입니다. 매도할까요? 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죠?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밀릴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게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4%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장중에 보니까, 15만 300원까지 올라가게 됐었네요. 자, 매수가가 14만 3,300원에 비중 50%. 네. 비중 50% 제가 과감하게 베팅하신 거,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저는 이 회사 20만원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8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지금 바뀌었어요. 흐름이. 이건 바뀐 겁니다. 내일 또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 뭐 조금 갑자기 밀려서 또 깨져버린다고 14만원 깨져버린다 막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길게 봐주세요. 길게 보시면 분명히 재미있을 거니까. 제가 네이버도 계속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랑 다음을 같이 엮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도 계속 매수 의견 드렸었고 다음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둘 다 잘 갈 거예요.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의견이죠. 네, 걱정 마시고 꼭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로멘토님이 강연회가 내일 모레인가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17일 토요일은 둘 다 오후 2시입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동부증권 인천지점이죠. 인천 굴포천역에서 거기 동부증권 인천지점 딱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날 18일에는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바로 공덕역이겠죠.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사실 뭐 강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노하우를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고 아까 미처 얘기드리지 못한 부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